운동이 끝나자마자 그녀가 찾은 곳은 병원 휴게실. 미리 싸온 간식을 챙겨 먹기 위해서인데 주로 달걀과 같은 단백질 위주로 먹는다고.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는 단백질을 먹어줘야지 근육이 형성돼요. 보통 여자라면은 1kg당 0.8에서 1g 정도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40g 정도는 기본으로 먹어야 되고요. 좀 운동을 많이 했다 싶으면은 더 먹어줘야지 근육이 잘 형성됩니다. 내가 약간 중장년층, 노년층이다. 한 4, 50대가 넘어갔다. 그러면은 30% 정도를 더 먹는 게 좋아요. 아... 그런데 그녀의 간식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저건 뭘까요? 단백질 파우더. 아. 이게 식품만으로 필요 섭취량을 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원장님 기공실 연락 왔습니다. 잠깐만 좀 와보실래요? 보러 오셨다가 같이 드시네요. 직원들하고도 되게 친구 같다. 분유인 것 같으면서 약간 유산균 맛이 나네요. 좀 깔끔해요. 저는 단백질 다른 파우더에 비해서 좀 합성 맛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들어요, 얘가. 이거 뭐예요? 이거 저기 단백질 파우더인데 네. 사냥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옛날에 사냥분유. 사냥요분만. 그 동물성 단백질에는요, 근육, 피부, 내장 조직, 그리고 이제 혈구세포와 호르몬이나 이제 면역체를 생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. 그 단백질 함량을 비교해보면요, 100g당 우유에는 3.2g, 모유에는 1.2g, 그 사냥류는 3.6g 정도로 그 사냥류의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. 이제 게다가 뭐 칼슘, 마그네슘, 칼륨, 아연 같은 이런 무기질 함량도 높아서요, 노년기 근육 생성 및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저희 앞에 이 사냥류 분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. 두 분은 하나씩 드셨고요. 네네네. 어때요? 어렸을 때 분유 먹는. 네. 왜요? 동생이 있는 왜 친구들은 동생 분유를 좀 뺏어 먹을 때 있잖아. 그 느낌이에요. 이 사냥류는요 구조가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지방의 구조나 성분이 모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. 네네네. 우리가 우유를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우유 단백질에 들어있는 알파 S1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몸 안에 들어와서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. 리터당 대략 한 12에서 15g 정도 들어있어요. 그런데 사냥류에는 보통 한 0.9에서 7g 정도 들어있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단백질이 한마디로 한 절반 정도밖에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특히나 모유하고 비슷하면서 염증도 잘 유발하지 않는 이 A2 타입의 베타카제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소화가 안 되는 사람, 영유아, 내지는 노인들한테 이 근육을 만들고 단백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보는 거죠.